지난 7일 국제캠퍼스 진리건 A동, 국제캠퍼스와 RC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과 학교 본부가 이야기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RC그라피는 국제캠퍼스 거주 학생이 직접 국제캠퍼스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로 설립된 단체로, RC그라피의 주최를 올린 이 공청회에는 174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했고, 3시간 30분가량이나 진행돼 학교 본부와의 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셔틀버스와 엠버스, 스피드게이트, 그리고 RC에 대한 학생들의 발제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학생과 학교 본부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논점인 셔틀버스와 엠버스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측에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으나 RC교육원 측에선 학교 본부와 논의해보겠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고, 이에 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관련해 입출입이 기록돼 사생활에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RC교육원 측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학생들의 동의하에 이용될 것이며 외박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어진 RC교육에 대한 발제와 자유질문에서 학생들은 국제캠퍼스 전반에 걸친 문제의 원인은 학생과 학교와의 소통에 부재해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학교 측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조성하는 등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의도는 소통에 대한 어떤 원활한 강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로가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 한편 학생들은 자유질문 순서에서 RHC가 기숙사 방문에 기여되고 엿듣거나 무단 출입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 RC교육원 측은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공청회가 첫 번째로 열리는 거라 아주 실질적인 대안들이 뭐 나온다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고,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자유토론에서 다른 학생들이 내준 그런 감상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강했던,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의의는 큰 그런 공청회였다고 생각해요. 학교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자리인 공청회. 이번 공청회가 단지 일회성 소통의 장이 아닌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의 첫걸음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맹진규입니다.